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기환경 기사 2017년 2회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서술형 문제네요. 온실효과, 서브 문제가 원리, 그 다음에는 원인 물질 세 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서브 문제가 있으면 이제 부분 점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제 온실효과 원리인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지금 해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이대로 외워서 쓰셔도 되지만, 이제 키워드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우리 온실효과가 뭐예요? 네, 태양열이 있는데, 그 지구로 들어온 태양열, 태양에너지, 태양열 중, 이제 태양열 중, 그 다음에 일부가, 태양열 중 일부가, 자, 온실가스가 뭐를 흡수를 하죠? 네, 태양열 중 이제 적외선을 온실가스가 흡수를 하죠. 그죠? 이게 태양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지구에서 지구복사 에너지 중에서 그러니까 둘다 태양열이나 지구복사 에너지에서 이제 그 중에 일부 적외선을 온실가스가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이 적외선을 흡수를 하게 되면 이 적외선이 뭐냐면 열선이죠. 그래서 적외선을 흡수를 한다는 거는 이 적외선, 열을 가지고 있는 적외선이 지구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태양열이나 지구 복사 에너지 중 이제 열선인 적외선을 이제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흡수해서 이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지구에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 요게 온실 효과예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가 이제 우리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서 온실 효과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원래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구의 온도가 증가하는 지구 온난화가 이제 더 발생하고 있다. 요게 이제 온실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적어야 될건 이거예요. 저요 뒤에 온실가스가 증가하고 온실효과가 증가해서 지구온난화 되는 거는 일단 원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서브 이제 내용 설명일 뿐. 정말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죠. 왜 온실효과가 일어나요? 원리는 요거죠. 결국에는 온실가스가 뭐를? 적외선을 흡수를 해서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온실효과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까지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다음 2번 온실효과 원인 물질.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 요 온실가스 세 가지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온실가스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거 여러분 뭐가 있나요? CO2, 뭐 H2O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CFC 혹은 또 HCFC도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요? 네, 육불화황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봤고요. 2번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네, 계산형 문제네요. 자, 가솔린이 완전 연소할 때 질량과 부피 기준의 공연비를 각각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공연비 AFR이에요. 여기 보니까 1번에 질량, 2번에는 부피 기준이네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질량 기준. 자, 우리 AFR 그러면 위에는 뭐고? 공기. 밑에는 연료예요. 그죠? 근데 질량 기준이니까 연료도 킬로그램, 공기도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가솔린이 나와 있으니까 가솔린은 우리 어떻게 써줘야 되나요? 여기다가 우리 완전 연소 반응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지금 탄소가 8개. 그다음에 수소가 지금 좀 이상하게 나왔죠. 17.5로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수소, 탄소 개수만큼 CO2 생기고 수소의 절반만큼 H2O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17.5의 절반만큼이니까 이게 이제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나요?
8.75가 돼요. 8.75. 저기 8.75. 절반만큼. 자, 그리고 여기에 산소가 16개. 그럼 여기에 산소는 8.75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더해서 2로 나누면은 그게 요 앞에 개수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12.375가 나와요. 자, 이렇게 지금 완전 연속식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연료가 몇 킬로그램인지 보려고 했더니 요 분자를 계산하시면 되죠. 자, 소수점이 나왔기 때문에 좀 헷갈리시겠지만 우리 탄소는 지금 12가 원자량이 10이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8이고요. 수소는 원자량 1이죠. 거기에다 그냥 17.5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네, 얼마가 되냐면 네, 113.5가 나오네요. 그래서 113.5kg일 때 자, 그때 산소는 얼마가 들어가요? 산소는 네, 12.375 곱하기 32kg이 산소가 들어가네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AFR에서는 이게 산소가 아니고 공기잖아요. 그러면 공기는 산소를 질량 기준으로 하니까 얼마로 나눠주시면 돼요? 네, 질량, 공기 중에 자, 산소는 부피비로 하면 21%. 그래서 우리 부피로 나오면 0.1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질량비로 하면 네, 23.2%가 돼요. 그래서 얼마로 나눠주시면 돼요? 0.23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 0.232로 나눠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숫자를 넣으면 자, 산소가 12.375 곱하기 32kg 요거를 네, 0.232로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연료는 얼마예요? 113.5kg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네, 15.0387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정답을 적을 때는 어떻게 적으시면 돼요? 네, 역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더니 네, 15.04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AFR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때는 어차피 보세요. 킬로그램, 킬로그램 약분되죠. 그래서 AFR은 이제 단위가 약분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서브 1번의 답은 요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번 풀어볼게요. 자, 2번의 공연비는 부피 기준이에요. 자, 우리 부피 기준으로 하면은 자, 부피비나 우리 몰수비나 똑같기 때문에 여기 연료 부피비는 몰수 대 공기 몰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어차피 몰수비는 부피비랑 같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도 연료 몰수비 대 몰비 대 이번에는 산소의 몰비인데 부피이기 때문에 0.2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서 요거 쭉 지우고요. 요번에는 부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부피비는 되게 간단해요. 자, 지금 얘가 1몰이면 개수가 1이니까 1몰일 때 산소는 12.375몰이죠. 이걸 몰수비를 부피비로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왜? 몰수비는 부피비는 반응비랑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몰 연료가 1일 때 산소는 얼마 들어왔어요? 네, 12.375가 들어갔죠. 그래서 요거를 0.21로 나눠주면 이게 이제 연료 대 공기 부피비가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네, 58.9285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정답을 적으실 때는 지금 쭉 이어지니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죠. 그래서 2번 정답은 58.93이 되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